지난 우리 6년 동안 지하철은 1,500명의 인력 감축을 했습니다. 그 사이에 코로나 위기 현장 인력 감축을 인해서 지금 현장은 위기 상황입니다. 올해 신규 채용 일부 안 했습니다. 내년 1월달 되면 현장 인력 줍니다. 그런데 구조조정 올해만 안 한다고요? 전 동의 못합니다. 저희들의 투쟁은 정치 파업이 아닙니다. 바로 내 가족, 내 동료, 내 지인들이 혹시나 지하철에서, 지하철 밖에서 죽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. 저는 우리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한 지하철, 안심한 지하철, 그리고 어떤 누구, 어떤 시민도 죽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투쟁이 나왔습니다. 오세훈 시장은 지금 이 시간부로 우리 지하철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교섭에 나와주십시오.